중국 인터넷 상품 판매 진행자들이 잇따라 식용유를 물처럼 들이킵니다. 자기 제품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석유를 운반했던 유조차들이 세척 과정 없이 그대로 식품 공장으로 이동해 식용 콩기름을 싣고 나오는 모습이 지난 2일 폭로됐습니다. 세척 비용을 아끼려는 건데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규정대로 세척을 해도 해롭지 않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유조차 내부에 얼마나 많은 기름 찌꺼기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석유뿐 아니라 화학연료와 산업폐수, 심지어 분뇨까지 섞인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한 운반차에 붙은 물수송차라는 종이를 들춰보자 가려졌던 분뇨처리차량이란 글자가 드러납니다. 식용유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놓은 식용유를 버리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직영 운송이라 안전하다고 밝힌 제품은 사재기 붐을 타고 10분 만에 동났습니다. 폭로 일주일 만에 결국 정부가 합동 조사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겠다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대형 식품회사와 국영기업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최대 식품 안전 사고로 평가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혁태입니다.